잔잔 예진의 에티튜드. 어쨌든 이 강의를 하셨으니까 좀더 이제 이후에 강의가 이런 강의에 들어오게 되면 이 내용을 강사님이 꼭 기억을 하셔서 반영을 하셔야 돼요. 이거 이제 끝났으니까 피드백 들어도 고치지 말아야지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. 근데 맞아요.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이것만 바꾸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이것만 하면 강사님의 강의료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너무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가독성을 높이는 이게 거의 첫 번째에 들어갈 아이스 브레이킹 다음으로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초입이거든요. 네.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은 사실 뭐 그냥 정말 아이스 브레이킹인 거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 때 이거를 아주 강사님이 이 앉아있는 100명의 머릿속에는 그냥 이세 가지 단어는 바꾸가자.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교육생들도 끝나고 나서 이 적어도 이세 개의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 있는 거지. 사실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답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이스 브레이킹도 그냥 재밌는 것만 하면 안 된다. 맞아요. 강의와 주제랑 반드시 관련 연결돼야 있는 된다. 거. 그거 기억하시죠?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기간은 뭐 어떤 특정 컬러나 특정 뭐 그런 게 사실 많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전혀 안 담겨 있어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협회를 위한 강의 자료로 만든 게 맞나라는 느낌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. 담당자 입장에서는. 그러려면 협회의 어떤 로고라던가 초반에 메인 물론 그썩 쓰긴 쓰셨거든요. 근데 협회 로고 같은 거 아예 좀 박아놓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협회의 장소, 그 건물 사진이라든가 그런 거 아예 배경화면으로 넣으셔도 괜찮아요. 교육생들이 익숙한 걸 알려주셔야 돼요. 그냥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좋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초반에 이 강의의 메인을 딱 띄워놓고 대기할 거 아니에요? 10분 정도. 그러면 이 초반에 음악 틀어놓고 했을 때그 메인 장표 배경 백그라운드의 사진이 우리 건물인데? 우리 로고인데? 이렇게 느낌이 들면 어때요? 친숙하잖아요.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. 제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계시는 직원분들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의뢰를 받았어요. 근데 그냥 여기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최고의 습관을 만드는 뭐 스트레스 관리의 힘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썼다고 해볼게요. 그럼 그냥 너무 뻔한 거야. 뻔해 너무 책에서 본 얘기. 근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잖아요. 네. 그럼 이분들이 가장 익숙한 단어는 건강이거든요. 그럼 건강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스트레스 관리 제목을 정하는 거죠. 예를 들면 건강한 직원의 건강한 마음 근육 키우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건강이라는 단어와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되게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이렇게 딱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들이 익숙하고 이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강사님이 대체하기 쉬운 강의 내용을 지금 다 다뤘어요.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. 이 강의 자료 누구한테 줘도 할수 있는 강의예요. 그러면 안 돼요. 앞으로는 강사님은 여기에 플러스로 강사님의 이야기 플러스로 협회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. 협회 우리 임직원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. 사이트를 다 뒤져서 이들의 이야기, 이들이 어려워하는 거, 이들이 목표로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뭘까? 물어보고 뭐 최대한 이끌어서 강사님이 그 내용을 여기다 다 박아 넣으셔야 돼요.